여기 지금 8마리 있어요. 알았어, 나와 나와 나 나와 나. 여기도 개가 꽤 있네. 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작은 아이들, 아픈 아이들이나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아이들, 여기서 이제 좀 치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집에 있어요. 갔다 올게. 제가 구조를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좋은 집을 찾아주려고 하는 작년 12월 달에 천안 보호소가 시 직영으로 바뀌면서 아이들이 대거 안락사 명단에 올랐어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한두 마리라도 데려와 보자 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눈이 마주쳐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 거기서 외면하지 못해서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해서 28마리를 그냥 다 끌어안고 나왔어요. 보호소에서 왔거나 펫샵 구조견들 거의 대부분은 안락사 전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저 되게 신기한 게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보면 얘가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이러나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 너도 내가 너 살려준 거 아는구나. 아이고 지지야 지지야. 되게 신기한 게 저희도 찍다 보니까 시간이 잘 가네. 아 그래요? 계속 뭐 하시니까. 진짜 하루가 순식간에 간다니까요. 애기들이랑 있으면. 시루야, 계속 거기 있을 거야? 시루 밥 먹어. 밥은 먹어 가서. 어? 시루 맛있는 거 먹을까? 시루는 사람도 개도 친구도 그냥 다 싫은 것 같아요. 지금 온 지 몇 개월? 지금 4개월, 5개월째 됐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여기만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온 공간이 시루한테 다 해요. 저 아이가 구조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2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이제 인보처, 쉼터 이렇게 전전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도 저렇게 겁이 많고 사람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없는 아이였는데 그렇게 전전하다 보니 내가 마음을 조금 주려고 하다가도 또 다른 사람한테 가 있고 이게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불신이 계속 쌓였겠죠? 깨발랄한 아이들은 그냥 예뻐만 해주면 되는데 시루 같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만져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이렇게 안아보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하고 싫어하니까 그게 저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안 하고 있는데 저대로 그냥 계속 둘 수는 없으니까 억지로 어떻게 잡아 끌 수도 없고 고민이에요. 시루하고 뭔가라도 해보려면 시루가 지금 숨어있는 이런 공간들이 좀 없어야 돼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피난처들이 너무 있어버리면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상태인 거죠. 지금 시루한테는 자기가 안정을 찾고 자기가 제일 잘 하는 행동이 숨는 거예요. 숨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그 행동을 이용해서 사람하고 좀 가까워지는 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네네. 뭐야? 들어왔어? 너무 쉽게 들어간 거 아닌가요? 어머. 아닌가요? 어머. 제가 왜 저러나? 좀만 열어주세요. 네. 가만히 있을게요. 떨어요? 지금 안 떠는데. 어때요? 제 노력이 잘못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방법을 모르니까요. 아이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긴 해요. 그런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도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다 저랑 평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저를 거쳐서 정말 가족을 만날 아이들이고 그 가족한테 가슴에 콕 박히는 보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이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세요? 네.